무료가 많아서 좋긴 하다. 여기서 커피 마실까? 그러게, 여기서 커피 마셔도 되겠다. 여기서 커피 마셔도 되겠어, 그치? 진짜. 아니, 이렇게 카페가 다 있어, 이렇게. 항상 갤러리나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그치? 어, 이쁘다. 돈 터치가 아니고 플리즈 터치해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게 아니네. 응, 돌이네. 응. 돈 터치가 아니야. 만져달래. 이게 전형적인 영국 동네 골목길이네. 전형적인 영국 골목길. 저번에 우리 갔던 요크에서 봤던 건가 이게? 그지? 여기 옛날에 웹피스 막 골파에 옛날 시절을 본 거네. 이게 옛날에 되게 멋있었는데 더? 바뀌니까 이러구나. 현대식으로 바뀌니까. 이게 뉴캐슬 어폰타인 주거리, 그지? 메인스트리트입니다. 사람 많네, 엄청 많네. 와, 오늘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어. 오늘 목요일이지? 오늘 목요일이지? 어,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다. 이게 그러니까 이 여행자 거리도 아니, 아니 여행자 거리라고 볼 수도 있지, 그지?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어, 여기 뭐 버거킹, 맥도날드 뭐 어. 다 있네. 이 관광객들이보다도 현지인들이거든 지금 내가 봤어는. 어, 관광객 거의 없어. 그지, 관광객 거의 없는 것 같아. 응. 뭐 관광객은 뭐 곳이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야, 주말에면 또 모르겠는데.
주말도 아닌데 야 엄청 사람 많네 여기. 오빠 서봐. 아이 갔다. 야 김화병도 있어? 상징이십니까? 그러게 그래야겠네. 말이다 저 밟아. 아 옛날 시장. 어, 여기도 인도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고 그 보니까 약간. 그런 쪽 사람들, 어, 옷이 이거, 이거 스리랑카 옷 아니야? 인도가 아니고 스리랑카였나? 예, 중국 차이나타운입니까? 아, 그 표지판도 없고 많이나 안 그래 할이 안 하네, 그지? 그러게 맨날 여기 입구 보면 이렇게 개선문 같은 거 이렇게 뭐라 빨간 집 뭐랄까 뭐 문 그런 게 있는데 없네. 그러게. 어, 골라 잡아. 어느 집 땡기는 집으로 가봅시다. 문 많이 닫았다 여기도 여보. 어 문이 많이 닫았네 중국집이. 조그만한 게 3.5파운드랍니다 소프가. 너무한데 진짜. 원래 중국 하면 음식이 푸짐한 게 양이 많았잖아. 맛도 맛있지만 그래서 좋았는데 진짜 너무 양해서 실망이네. 완전 커피잔에 나왔어. 커피잔. 그지? 아메리카노 시키면 이 정도 나왔잖아 우리가.
아, 내거 나온 거야? 나는 내가 쿵팡 치킨 위드 라이스지? 치킨 위드 라이스인데 맛있네, 이거는? 8.9지?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배고파 그러지? 배고팠어 지금. 맛있긴 한데 배고프기도 하고. 차 기다리면서 이렇게 차도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편안하게 돼 있다. 요 사람들도 있고. 기차 세웠던 데 있네. 저 기차 타는 거잖아. 여기서 딱 안내방송 나오면 그때 일어나도 되게끔, 그지? 커피 마시면서 쉬면서 기차 기다리나 봐. 여기서 나와도 되겠네. 방금 전에 런던 가는 사람 어디로 오래하고 이렇게 안내 멘트 나오던데. 그럴까 우리? 기차, 야, 버스 비도 아까워서 지금 우리 걸어 다니는데 기차 타고 런던을 갔다 와? 여기 열 야, 성수가 이렇게 가득 담아져 있어. 도시 이름이 뉴캐슬 어폰 타인이잖아. 뉴캐슬 그래가지고. 저게 뉴캐슬인데 저것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건가? 멋있다. 여기 강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랬다. 다리가 참 이쁘네. 저쪽도 그렇고. 레벨 브릿지라고 해서 이중으로 도로가 돼 있어 지금. 1층, 2층으로. 위에는 전철 다니는구나. 밑에 사람도 다니고.
맞는갑다. 다리가 참 특이하네. 예쁘다. 니가 지금 죽고 잡지? 응, 그래, 그래서 내려오니까. 응, 리프트 타고 올라가자. 아, 티셔츠로 저렇게 지금 천막을 만든 거네. 응. 여보, 여기서 좀 쉬어도 되겠다, 여보. 쿠션이 있는데. 아주 좋다, 아주 좋다. 편안합니까? 아우, 발 벗고 있으니까 편해. TV 보면서, 응.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러게, 별 거 없네. 발틱 라운지야? 어디 뭐 보이는가 보자. 아, 도서관도 있고 애들. 이쪽은 오기는 잘 왔는데 그냥. 어, 잘 왔는데. 이 오빠야가 언니. 차도 볼 생각도 안 했지. 어, 죽고 잡아갖고 스텝을 여러 번 밟네. 야, 자전거 도로 따로 이렇게 돼 있어. 이야, 이건 사람 도로고. 이게 라운드로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오, 이쁘다. 어, 이뻐야. 이리 햇빛으로 나가야겠다. 아, 그래, 밀레니엄 다리에 앉아서. 햇살 좋다. 오늘 한 이틀 날씨 안 좋더니 오늘 좋다.
전부 양이네. 저기 올라갔다 또 내려갈 것 같은데 저쪽에. 이 하얀 점들 드셔 양이야. 이게 아 여기는 양이 많다. 이 집에는. 롤러코스터들한테 쭉 올라가서 길이 쭉 완전히 내려가게. 롤러코스터입니다. 얘들은 막 생긴 대로 점도를 다 깔았네. 이렇게 가냐? 와, 또 내려가네. 이거 완전히 놀이기구 탄 기분인데. 또 쫙 올라가고. 동행열차 탈 것 같지. 올라갑니다. 파킹이 오늘 뷰포인트 파킹. 저기에 파킹을 합시다. 여기네.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킹 해도 되고 좀 더 가도 여기 맞네. 여기서 파킹을 하고. 아 나왔다 스코틀랜드. 그래네. 여기다가 붙여놨네 이거를 스코틀랜드. 그래 여기 붙여놨네.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 앞에 저 차 빼고 이제. 그래 저도 봐야겠다. 많이 서 있는 차들이. 그러게. 오케이 좋습니다. 내려서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이쪽에서 가는 사람들은 잉글랜드, 잉글랜드고. 자 여기서 온 사람들은 아 스쿠트, 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길 닦여 있다 그지? 그래 저 산 내려오는 사람 있다. 산책로가 되어 있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갔다 온 사람 있어. 그래 어디 있어 사람? 저 중간에 저 길에 저 사람들 내려오고 있네. 오. 많이 오네 사람들. 걸으러 오나 봐. 이게 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경계선이니까 헬로 이게 그 의미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걸으러 오네. 파킹이라고 완전 캠핑카들이 많이 섰네, 그지? 우리도 서 있고. 어떻게 이 무료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다들
다 캠핑카야. 야, 저 수동도 옛날에는 날렸니? 상당히 크다고 했거든. 네덜란드네. 저 뒤에 걸 끌고 왔어, 이거를. 트럭. 트럭 캠핑카인데. 그거 여기 독일 거 아닐까? 저거는 딱 독일인데 스타일이. 스타일이. 응. 저쪽에 봐. 프랑스야. 프랑스 거. 영국 거. 이건 어딜까요? 응? 안 보이는데? 이거 영국 건가봐. 영국에도 이런 게 있네. 보통 다 이런 거는 영국 거 아니고 독일인데. 와, 탄탄하게 좋네. 햇볕이 좋았는데 비가 겁나게 오네요. 여기 에든버러에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에서 그래서 쉬고 있어요. 일하고 있죠.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비가 와서 꼼짝 못해요. 비가 여기 에든버러가 비가 굉장히 자주 온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출발할 때는 맑았는데 좋았는데, 아, 날씨 좋다 했는데 여기 무슨 모서린 일이네. 여기 자주 온다더니 진짜 자주 올까 봐. 그래도 많이 와 올 때는 지금 많이 오네.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영국에 와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조금 내리다 말았는데 내리다 말았는데 여기 보니까 역시 스코틀랜드네.